어때요? 호의가 계속되면, 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 이게 그런 류의 말이란 말이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리인 줄 알아요. 막 다, 어? 다들 이러잖아. 그러면서 참지 마라. 좀 전에 나왔잖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아, 나 진짜. 그래서 이 인문학 관련한 이 책을 팔아먹는 인문학 책팔이 보따리 상들. 야, 이 사람들의 실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모아든 사람들이야? 뭐 유튜브에서 인문학 이런 채널도 운영하신 분들, 이 인문학 일명 인문학 보따리 상들이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예?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겠냐고. 당연히 아니었겠지. 당연히 아니었겠지.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럼 안 참으면 어떨 건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선생님이니까 똑같이 인문학을 가르쳐도 보통 사람들은 빨아주겠지만,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한 사람도 빨아주겠지만, 되게 현실적인 얘기잖아. 나 같으면 오히려 반대로 일진 마인드가 돼서 이렇게 얘기한대.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알겠는데, 그래서 못 참겠다고? 안 참으면 어떨 건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니까 그런 거다. 내가 참으면 자꾸 내가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아니 안 참으면 어떻게 건데? 어? 이 얘기를 물으면 다들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한다고. 아니 너무 현실적인.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인문학 보따리 상들은 다 어떤 얘기하면 이딴 헛소리한다고. 아니 안 참으면 어쩔 건데야 답이 없어. 어 그래?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되게 그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질 못해요. 이 세상의 힘은 행복하게 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같은 편이 돼서 꼬시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만들거나 아니면 패거나 이세 개밖에 없다고. 여기에는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니까 짓게. 어? 니까 짓게. 니까 짓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 해봐, 그럼. 아유, 뭐가? 참교육. 오호, 참교육. 혼꾸녕. 오호. 처발음. 오호. 해봐. 근데 이런 이상한 헛소리 같은 것만 책에 써갖고 사람들을 호도를 한단 말이야. 아니, 안 참으면 어떨 거냐? 할수 있는 게 없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촉법소년 얘기도, 심지어 촉법소년 같은 건 아무 답도 없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예? 행복, 법률, 폭력, 뭐 뭐든 아무것도 안 통해. 결국 우리가 살면서 상당수의 부분은 우리가 사람 파악을 잘 못하는 부분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상당수의 부분은 그냥 상대의 치질 문제처럼 그냥 상대라는 사람 자체의 인성적 결함 문제인 경우가 예,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어쩌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가능하냐? 누구만 뭐가 가능하냐? 오직 이분만 가능해요, 이분만.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왠지 쳐맞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분들만 가능하지. 그걸 자꾸 누가 싸가지가 없고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그걸 내가 참으면 안 됐었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야, 그걸 내가 왜 참았을까? 야, 내가 참으면 안 됐었는데.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참 먼저. 제가 여러분들 빡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하는 게 열받네. 내가 왜 참았지? 어차피 참았든 안 참았든 할 수 있는 건 없다. 할 수 있는 건 없다. 응? 또는 내가 만만해서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초라해서 내가 착하게 군요. 내가 나약해서 내가 약해서 이런 건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 교수님이 치질이 걸려서 결강을 하신대. 그러면 학과 교수님이 치질이 걸린 게 내가 만만해서요? 생각해봐. 에? 교수님이 당신을 교수님이 당신을 만만해 생각하면 교수님한테 치질이 생겨? 아니잖아.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 그 사람이 그 지랄을 한 건요. 내가 만만해서 나를 무시해서 나를 초라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인간이 그냥 원래 그런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그 인간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관련도 없어요. 남의 치질은 나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 그걸 내가 왜 참았지? 아, 난 내가 너무 만만해서 그런가?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응? 거기에 마지막 세 번째가 올바른 대처에 대한 후회 이런 거. 아, 그걸 내가 적절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해결은 없다.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 자기 괴롭히지 않고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자꾸 자기만 겉으론 밝은 성격, 속으론 어두운 성격이 되면서 자꾸 흑화되고 자꾸 남을 혐오하고 시니컬해지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만 자꾸 생깁니다. 내 탓이 아닌데 자꾸 자기 탓을 하면 자기 탓이 아닌데 자꾸 자기 탓을 함으로 해서 자기 혼자 점점 속으로 곪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심리학을 가져다 붙일 필요도 없이요. 이런 사람들의 대처법을 옛날 그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세간 속담에 이미 다 적어놨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 대처법 뭐라고 가르치든가요? 이미 다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실 텐데.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만나서 시비가 털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싸가지 없는 사람들과는 말을 섞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죠? 말 섞지 않는 게 유일한 대처법이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뭔가 대처를 하는 거야. 아, 내가 괜히 참았나? 아,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 라면서 자꾸 어떻게? 자꾸 말을 섞어. 이해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 올바른 대처법, 그러니까 어떤 형체감적인 부분에서 파악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가지는 가장 실수 중에 하나인 모든 문제를 자기 원인으로 분석하는 부분들이 이런 실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했었어야 된다 생각해서 자꾸 말을 섞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말 그대로 그냥 인성 싸가지 또는 어떤 뭐 그냥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만 대처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친구, 연인, 동료, 가족한테도 저걸 하세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남의 시각에서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해 안 가고 아 왜 저러나 싶은 그런 것들을 쉴 새 없이 일으키는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 이 대한민국 그게 이 내로남불이 아주 큰 문제잖아. 근데 자기는 아니래 맨날. 나는 안 그런데. 예?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특정 부분에서는 남의 시각에서 볼 땐 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저 왜 저러지? 아 진짜 왜 저러지? 이런 걸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해결하고 처리하려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이게 네가 만만해서라고 해서가 아니다. 그럼 뭘 적절히 대처하고 해결을 하는데 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거 다 판타지다. 왜 이런 판타지가 생겼냐? 꼭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빵 셔틀인 아빠가 자기 아들이 처맞고 오면 야 들이받아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말은 쉽게 하지. 자기도 학창시절 다니면서 일진들한테 빵 셔틀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도 들이받지 못했으면서 자기 아들은 못나서 못 들이받는 것처럼 그게 쉽냐고. 똑같이 이 인문학 보따리 산 거 책 팔아먹는 인간들이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아니 뭘 어떻게 대처를 하는데 너는 너무 황당한 거야. 야 이 빵 셔틀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학교 일진은 야 학교 일진은 무례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아예 악당들인데 학교 일진 같은 악당들은 너의 그 무례한 사람들을 웃으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응? 이런 식으로 자기도 개뿔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빵 셔틀 당했던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처맞고 온다고 지랄하는 것처럼. 자기도 막상 세상에서 누가 싸가지 없이 굴면 아니 뭐 참아야지 별 수 있냐고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내가 만만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인 거고 그냥 어떤 대처법이나 해결법도 없는 건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커다란 착각 판타지를 자꾸 가져서 뭐 내가 괜히 참았다 내가 만만해서 이런 거다. 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 하나 자꾸 문제를 자기한테서 찾는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무 방법 없어요. 예? 안 참으면 어쩌고. 하마터면 참을 뻔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인문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면서도 아니 격투기를 또 동시에 가리키는 사람이잖아. 싸움 잘해요. 20년째 격투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뭐라 그래. 우리 학생들 상대로 우리 MMA 종합격투기 무술 수업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항상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이거 법치사회에서 내가 주먹 좀 쓰고 싸움 잘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참는 거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실제로 육체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책상 물림들 양반다리 책상 물림들 인문학 보따리상들이 말은 편안하게 말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대처하면 뭐 어떻게 싸가지 없는 돈으로 홍꾼역을 내줄 수 있고 뭐 쳐 바를 수 있고 뭐 이런 환상을 심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랬나? 내가 괜히 참았나? 내가 너무 착했나? 내가 너무 나약하고 만만해 보였나? 아, 그때 내가 어떻게 뭐 했었어야 됐나? 예, 이거 다 삽질이고요. 자꾸 자기를 너무 못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진짜 빌런, 악당, 개싸가지, 인간 말종들만 상대를 잘 못했던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싫은 사람, 악당, 적 이런 사람들이 아닌 친구, 동료, 지인, 연인, 가족 중에서도 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화통이 치미는 인간들이 수도록 빽빽해. 예? 친구, 연인, 지인, 동료, 학교, 직장, 어? 모임 어디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그러면 다 아, 너무 좋고 매너 좋고 어, 말이 잘 통하고, 안 답답하고, 이래? 10초마다 깝깝하지. 아, 아, 그만 좀 말이니까. 어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목구멍까지. 친구야. 아, 싫지 않아. 에, 좋아해. 에, 10년 직이야. 그런데도, 목구멍으로 그게 치고 올라가자. 아, 그만 좀 해라고, 진짜. 아, 진짜. 아, 이 새끼 누가 불렀냐,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좀 닥치라고, 좀. 응? 이런 말이 목구멍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제가 아까 만 가지쯤 된다 그랬어요. 만 가지. 만 가지 유형이 됐다. 근데 그건 늘 어디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런 진짜 제대로 된 빌런, 악당, 개싸가지들의 상대법도 모르니까 이런 자기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꼭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뭐 한 소리 하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예? 강약약강 한 소리라는 게 졸라게 추접스럽고 슬픈 사실. 차라리 빵 셔틀 당하면서 일진할 땐 한 소리 했냐? 그땐 또 못해요. 밖에서. 남이 좀 싸가지 없게 할 땐 그 한 소리를 못해. 그래갖고 부글부글 하다가 누구한테 해? 그나마 친구, 지인, 동료, 연인한테 꼭 한 소리라는 그 지랄을 하죠. 그 배설을 하죠. 이게 꼭 그 옛날 어른들의 격언 속담처럼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과는 말을 섞지 마라. 그게 유일한 대처법이다. 예? 아까 말했지만 뭐 못 참겠다. 내가 만만해서인가 뭐라도 했었어야 되나. 다 뭐라고요? 예, 다 쓸모없는 양반다리. 예. 책상 물림, 인문학 보따리 상들이 만들어낸 되지도 않는 닭 개구라고요. 실제 대처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가지가 되게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말을 섞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남이면 말을 안 섞을 수 있는데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내 친구야. 동료야. 지인이야. 연인이야. 이럴 땐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자꾸 남한테는 강약약강으로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소리도 못하면서 예?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 친구 같은 편안한 사람들한테는 꼭 한 소리하고 지랄하는 강약약강 웃기잖아요. 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필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 만만의 서름 받은 거 가장 가깝고 잘해주고 친한 사람한테 배설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러면 남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약간 좀 답답하게 하고 뭐 말을 따먹고 자꾸 술 처먹고 해롱해롱 거리고 쓸데없는 짓 하고 이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때 나오는 상묘하게 대철학의 전제가 있죠. 블로그에 올렸지만
생전 가도 누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치고받아 본 적도 없는, 생전 가도 누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도 꽤나 무섭고 등치 크고 힘세고 험악한 사람과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친듯이 치고받아 본 적도 없는 웬 찐따 같은 인문학 보따리상들이 어떤 식의 그런 답답하고 무리하게 구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그런 판타지를 이번 기회에 버리세요. 그래서 상미학은 이걸 분명히 대철학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 제일 가는 으뜸의 지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안 참아서, 아니 참아서, 아 안 참았으면 안 되는데, 또는 내가 만만해서, 내가 어떻게 좀 들이받았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한 소리를 했다면 당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못쯤 되는 줄 아는 그런 오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 진짜 머리가 좀 모자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치질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네가 한 소리 한다고 우리가 왜 자기 개발을 합니까? 열심히 엄청 노력해도 인간이 변화되고 바뀌는 게 어려우니까 예, 자기 개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가 고작 한 소리로 그걸 고치겠다고, 네가 고작 한 소리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마치 태양아 떠라, 태양아 멈춰라, 자기가 그런 정도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한 소리 하면 누가 그걸 안 하고 그게 고쳐지고 뭐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는 바보이거나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미친 사람이거나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와 무관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요. 세상도 내가 죽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세상 그 자체로 굴러갑니다. 그걸 내가 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 다른 사람과 세상은 나랑 무관하게 굴러가니까.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피하고 말을 안 섞는 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인이야, 동료야, 친해, 연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실제로 제가 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전은 어떻게 하던가요? 이럴 때? 남이고 적이면 말을 섞지 않고 피하는 게 최선인데 남이 아닌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걸 멈춰라 요구하거나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대신에 그저 그렇게 두고 그 틈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태원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음악 소리가 엄청 시끄럽고 또 주변 저기 친구들 대화가 잘 안 들려. 그렇죠? 클럽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춤을 출 때 옆 사람과 자꾸 부딪혀. 이럴 때 여러분들 해결 어떻게 하죠?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면 애초부터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클럽을 나가야지. 이게 해결책입니다, 원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법의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즉,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저를 떠날 수 떠나기 싫거나 또는 저를 떠날 수 없어. 왜 친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클럽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음악 소리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죠. 우리는 음악 소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음악 소리를 시끄럽게 들리는 상태에서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스피커에서 먼 테이블 자리로 이동해서 거기서 바로 곁에 앉아서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죠. 어때요? 이거 갖고 불만하면서 클럽에서 이거 갖고 불만한 사람 있습니까? 아,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를 할 수가 없다. 클럽에 앉아서 계속 클럽이 너무 시끄러워서 친구와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불만하고 자기가 만만해서 그런 거라고 안 참아서 그런 거라고 올바로 대처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여기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클럽 가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이게 너무 난 못 견디겠어. 그러면 클럽을 나가는 거고요. 말을 섞지 않고 피하는 거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저 음악 소리 시끄럽고 어쨌든 그냥 테이블 자리로 이동해서 옆에 앉아서 귓속말을 하는 거고요. 춤을 출 때 옆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다른 빈 공간을 찾아서 거기서 춤을 춥니다. 예? 그게 싫어? 그러면 네가 통째로 클럽을 빌리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야. 절 보고 떠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운 내가 어디 학교 직장 모임에 모임을 나갔어. 거기서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든 없든 일부러든 뭐 아니든 고의든 아니든 그게 지랄할 만한 정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부분에선 아 그래서 내가 여길 내가 그만둘 거냐 아니면 저 사람하고 아예 인연을 끊을 거냐 이 지금 듣기 싫고 불편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떠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는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면 그냥 가던가. 그래서 같이 있을 거면 그때부터는 내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할 일. 상대방이 재미가 없든 쓸데없는 말을 하든 말을 끊어먹든 그건 그 사람 영역이고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부족, 그 사람의 치질인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말을 할 게 있으면 기다렸다가 또 내가 말을 한 타이밍이 생기면 내 말을 하는 거고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근데 우린 여기서 자꾸만 자기 영역의 수행 부족을 이해하지 못한데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남은 말이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와서도 다 춤춰. 이렇게 시끄러운데 와서도 귓속말로 이야기해. 응? 근데 너만 음악 꺼. 저리가 그런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끊고 말을 재미없게 하고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 사람 잘못일까? 아니, 네가 더 잘못이야. 그것을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 그걸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